리딩 버디 2 5-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이런 것들 설명해 두었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쭉 선생님이 표시해 놓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look Charlie. 대화죠. 대화입니다. 이 친구, 이 남자의 이름이 찰리인가 봐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찰리를 부르면서 Look, Charlie. 이거 봐. 찰리야.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오케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is made의 뜻이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In this 호텔에 있는 everything이 이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is made 만들어져 있어 of ice 뭐로 만들어져 있다? 아이스로 만들어져 있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tables, chairs and beds 저 탁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자들도 그렇고 침대들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ables, chairs and beds가 everything in this hotel. In everything in this hotel은 이 호텔 호텔 안에 있는 everything의 뜻이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예요. In 어떤 모든 것이 호텔 안에 있는 모든 것이 is made 만들어져 있다 of ice 얼음으로. 그래서 테이블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tables, chairs and beds. 그랬더니 찰리가 ice beds? 얼음 침대라고?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우리는 너무 too cold. 너무 too는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너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 너무란 뜻이에요. 너무.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우리는 너무 추워질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찰리한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We'll sleep. 우리 잘 거야. In a very warm sleeping bed. 매우 따뜻한 슬리핑 백 안에서 침낭 안에서 자게 될 거야. In very warm sleeping bags에서 we'll sleep 잘 거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저 찰리가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t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then의 뜻은 그때란 뜻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란 뜻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라는 뜻도 있었죠.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런 그러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할 계획이니 내일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렇다면 여기서 그렇다면 이란 말은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내일은 뭐할 계획이야?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We'll have a hot breakfast. 우린 먹을 거야. 따뜻한 아침 식사를.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자, then 또 나왔어요. 이번에 then은 그 다음에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오케이. 왜 여기 그 다음에란 뜻이냐면요. 여기가 We'll have a hot breakfast. 우리는 또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할 거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냐? We will 이 생략된 거예요. We'll go ice skating. 우리는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 거야. 어디에서?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Downstairs 아래층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찰리가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내일 할 계획을 물어봤죠. 미래의 일을 물어봤어요. 그쵸? 뭐할 계획이야? 했더니 We'll have a hot breakfast.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할 거고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에 We will have hot breakfast 한 다음에 We'll go ice skating.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갈 거야. Downstairs, 아래층에서. 오, 아래층에 스케이트장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찰리가 Wow, sounds like fun. 재밌을 것처럼 들린다. 와, 재밌겠다. Sounds like fun. 그다음에 여자애가 in the afternoon 아 여자애가 아니고 엄마 같네요 기울 보니까 엄마가 찰리 보고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we'll go ice fishing 우리는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자 그래서 어디 이제 얼음 호텔에 놀러 온 거예요 그쵸 놀러 와가지고
Look, Charlie. 엄마가 찰리 보고, 이봐 찰리야. Everything in the hotel is made of ice. In this hotel에 있는 everything is made of ice.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Table, chairs, and beds. 테이블도 그렇고, tables are made of ice, chairs are made of ice, beds are made of ice. 전부 다 탁자, 의자, 침대 전부 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랬더니 찰리, 아들 찰리가 아이스 베스? 얼음 침대라고?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우리 너무 추워질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Don't worry, 걱정 마. We'll sleep, 잘 거야. 우리는 In very warm sleeping bags, 매우 따뜻한 침낭 안에서. Then, 그렇다면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내일 뭐할 계획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hot breakfast we will have 먹을 거고 and then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hot breakfast 먹은 다음에는 we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아래층에서 여기 we will 생략됐다 했죠 we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아래층에서 아이스 스케이트 탈 거야 와우 sounds like fun in the afternoon we go ice fishing 오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쭉 표시하는데요 먼저 everything에 대한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is made가 만들어지다라는 표현이 된 거. 뭐, 요 부분은 지금 바로 설명하겠어요. 자, 이 made는 make로부터 왔는 건 아시죠? make가 만들다란 뜻이죠? 만들다인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요 속에 did가 쏙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made가 된다 했죠? made. 그럼 이게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가 된다고 했죠? 만들었다. 자, 근데 이 made가 만들었다라는 과거 하다시도 되지만 과거 형태, 하다시의 과거 형태. 근데 다른 뜻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시로서 만들어진 이란 뜻도 있어요. 만들어진이라는 어떤 시. 그럼 여기에 돌아가서 보니까 여기에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만들어진다가 된 거죠. 만들어져 있다. In this 호텔에 있는 모든 것. 그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이 우리말 뜻이 In this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했죠. 오케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들이 is made of ice.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everything in this 호텔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인데요. 이게 앞만 길어봤자 여러 개인 것 같으니까 데이처럼 생각되죠. 근데 데이가 아니에요. 에브리가 붙어 있으면 뜻은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만 길어봤자 is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로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붙어 있는 be 동사가 are가 아니고 is라는 거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then의 여러 가지 뜻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ounds like fun 할때 like가 무슨 뜻도 있지만 좋아하다란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 이란 뜻도 있는 거 설명할 거고요. 여기서는 뭐뭐처럼 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sounds가 들린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얘가 들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다시기 때문에 얘는 또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다라는 하다시 여기서는 하다시가 아니고요 뭐뭐처럼 재미있을 것처럼 이렇게 합치면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재미있게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 설명하겠고요 그 외에도 we are going to be 자 요거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ll sleep 그 다음에 뭐 are we going to do we will have 이거 미래 표현이라고 하면서 했었어요. 미래 표현. 미래 표현할 때 미래를 표현하는 거. will go도 그렇고요. 미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할일 표현하기 이미 배웠죠. 앞으로 하게 될 일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할 일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살펴볼 거는 우리는 너무 춥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우린 너무 춥다. 우리가 너무 춥다라는 표현은 현재 시제니까 그래서 여기에 표현할 때 cold라는 말을 쓰겠죠? cold는 추운이란 어떤 시예요. 그럼 어떤 시를 하다시로 쓰고 싶으니까 우리가 너무 춥다라는 표현을 자, 그리고 또 너무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했죠. 너무가 뭔지 아까 설명한 때 들었죠? 너무가 뭐였습니까? too였죠. too cold 하면 너무 추운이라는
어찌 어떤 어찌 너무 어떤 추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춥다 하고 싶으면 we are too cold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be 동사 들어가의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어떤 be 동사 들어간 문장입니다. 그리고 we are too cold 하면 이거는 현재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니까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표현. 우리가 너무 추웠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표현을 보고 과거 시제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럴 때 are의 과거형을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추웠었다고 싶으면 we were too col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과거 시제라고 할수 있는 이유, 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춥다, 이걸 현재 시제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비 동사의 현재형이 사용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또 다른 표현.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표현은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래서 앞에서 배웠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쓰면 된다 했죠. 그다음 be going to 뒤에는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쓰니까 이런 걸 보고는 미래 시제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쓰니까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뜻이라 했죠. 오케이. 그리고 이 go가 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했어요. 이런 비교했었죠. 어떤 비교를 한 적이 있느냐면요. We are going to school. 자, 여기에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 거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뭐뭐 할 계획이다, 될 계획이다,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얘는 be going to 뒤에 학교가 와 있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 학교로 비교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잔다라는 표현. 그러면 누가 다 하겠죠? 우리가 잔다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sleep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요. sleep은 뜻이 뭐니까 자다 란 뜻이니까 하다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를 쓸 거고요. 그래서 누가 다? We가 sleep 한다. 어디에서? There.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제죠. 오케이, 이 속에는 자, 자는 sleep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he나 she나 it이 아니니까 이 속엔 do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거 붙이지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할수 있는 이유, 하다시가 현재 형태로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sleep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did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면 될 거고요. sleep 속에 did가 들어간 형태를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만나봤어요. 그래서 누가? we가 뭐 했다? slept 했다. 어디에서? 거기에서. slept는 sleep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과거 시제죠. we slept. 우리가 다 썼다. 거기에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 미래 시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we are going to sleep 하든지 또는 양념시 뭘 써도 됩니까? we를 써도 되죠. we'll sleep there. 이렇게 하면 잘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will sleep 양념시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 써서 미래에 할 일을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will은 줄여서 어떻게 쓸 수도 있다. will sleep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will sleep there 거기서 잘 거야. 오케이. 또 다른 표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숙제를 한다라는 표현. 오케이. 그러면 누가 우리가 한다라는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럼 이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do를 쓰겠죠. 그러면 do는 do가 사용된 문장은 하다시 문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다라는 표현 we가 do 한다. 무엇을? homework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숙제를 한다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속에 do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o 속에 do가 숨어 있죠.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너희들이 숙제를 하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너희들이 숙제를 하니라는 표현은 we do homework. 이걸 이용해서 응용해서 할 건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한다라는 표현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죠. 그러면 너희들은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do? 하고 homework 하면 되겠죠. Do you do homework?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숙제를 합니까? 라는 뜻이고 이 속에 두가 숨어 있던 게 이렇게 앞으로 오고 we는 우리였는데 너희들 하려니까 we가 you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에 두가 하다란 뜻의 두가 여기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묻고 싶어서 사용된 거죠.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숙제를 하니?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숙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하시면 we don't do homewo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not과 합쳐져서 don't do를 하죠. 이런 걸 보곤 현재 시제 부정형이라고 부정문이라 합니다. 이런 걸 보고는 현재 시제 부정문, 그 다음에 이런 거 do you do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 의문문, 그 다음에 we do homework 보고 그냥 현재 시제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평범한 문장이니까 평서문. 의문문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정문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전부 다 현재 시제니까 do나 does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또 다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했었다라는 과거 시제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we did homework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we did homework 그래서 did가 어떻게 만들었다 하다라는 do 속에 뭐가 들어갔다 do 속에 did가 들어갔더니 우리 눈엔 뭐로 보인다? did로 보인다. 그럼 요 속에 do 속에 did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숙제를 했었다죠?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과거 시제 의문문 만들어 볼까요? 너희들이 숙제를 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you do homewor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설명했듯이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 속에 did가 들어있었죠?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너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do 하면 너는 했었니?가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또 다른 표현. 우리가 숙제를 안 했었다라는 과거 부정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안 했었다고 하시면 we didn't do home work 이렇게 하면 과거 시제 부정문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했었다 we did 과거 시제죠. 그다음에 너희들이 했었니? 하니까 did you do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우리는 안 했다 하니까 we didn't do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네요. 이런 걸 보고 과거 시제 평서문. 그다음에 이런 걸 보고는 과거 시제 의문문. did가 보이고 있죠? 또 과거 시제 부정문 마찬가지 did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그 중에 did가 사용된 과거 시제네요. 자, 또 다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계획을 얘기하니까 그 중에 계획을 얘기하니까요. 양념식 will을 쓰는 것보다는 계획의 느낌이 나는 be going to 쓰고 하다시 do. We are going to do homework.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숙제를 할 계획이다 라는 계획을 얘기하는 미래 시제죠. 그럼 예를 가지고 너희들은 숙제를 할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가 사용됐죠? 그러면 너희들 할 계획이니? 하고 싶으면 Are you going to do homewor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be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할 계획을 묻고 있겠죠. Are you going to do homework? 자, 그 다음에 숙제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는 표현. 그러면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그래서 we are not going to do homework 이렇게 표현하면 안 할 계획을 표현하는 거겠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가 들어 있으니까 be 동사 are 뒤에 not을 넣고 그 다음에 are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됩니까? aren't가 되죠. We aren't going to do homework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우린 너무 추울 거야. We'll sleep. 우린 잘 거야. Are we going to do? 우린 할 거니. We'll have. 우리는 먹을 거야. 뭐 have가 eat의 뜻도 있죠. 먹다. 그 다음에 뭐 We'll go. 우린 갈 거야. 이런 표현들 미래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like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like는 하다시 자리에 있을 때 누가다를 만들고 있을 때는 좋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다시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영어 문장을 몇 개 보여줄 텐데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문장 오케이. 자, I like ice cream 보이는데 누가다 보이고 있죠? 누가다? 오케이. 그래서 like가 누가다 자리에 있으니까 like의 뜻은 당연히 뭐겠다? 좋아하다라는 뜻이니까 I like ice cream의 뜻은 이런 뜻이죠.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It is like ice cream. 자, 여기에 누가다 자리에 be 동사가 있죠. 그럼 like는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like의 뜻은 뭐뭐처럼 이란 뜻이고 like ice cream 하면 아이스크림처럼 이란 뜻이니까 It is like ice cream의 뜻은 이것은 아이스크림 같다. 아이고 그건 아이스크림 같아 이런 뜻이에요. 그건 아이스크림 같아. It is like ice cream. 그것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누가? 그것은 여기에 얘가 아이스크림이었는데 like 붙어서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 됐고 어떤 시 됐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아이스크림 같 어떤 아이스크림 같은 어떻다 아이스크림 같다 야 그거 아이스크림 같아 이런 뜻이에요. like의 위치가 하다시 자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는 하다시 자리에 be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죠. 얘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do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볼까요? 자, you like a dog 이란 문장이 보이죠? 그러면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 you가 뭐한다? like 한다. 오케이. 그러면 you like a dog의 뜻은 like의 뜻이 누가다 자리에 있으니까 너는 개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you like a dog. 너는 개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다음 문장 볼까요? it looks like a dog. It looks like a dog. 그러면 여기에 누가다 자리에 보다, 보인다란 뜻의 look 있고 그 다음에 he, she, it이 주어니까 이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죠. 그러면 it looks like a dog의 뜻은 그것은 개처럼 보인다. 그거 개, 강아지처럼 생겼는데 it looks like a dog. 그거 뭔진 잘 모르겠는데 좀 강아지 닮은 것 같아. like의 뜻이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개를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그것이 보인다, 개처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우리말을 영어로 만들어 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치킨을 좋아한다라는 표현. 그러면 누가다? 누가다? She가 likes 한다. 무엇을? Chickens 이렇게 표현하죠. like가 하다시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he, she, it이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것은 치킨 같은 맛이 난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요 여기에 taste가 사용될 거고 taste는 맛이 나다 맛보다 라는 뜻도 있고요 맛이 난다 라는 하다시의 뜻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다? it이 taste 한다. 그 다음에 뭐 같은
like chickens.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치킨 같은 맛이 나요. 그 치킨 맛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like는 하다시 자리가 아니죠. 여기에 하다시는 맛이 나다라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oes입니다. 근데 하다시 자리에 like가 있는 게 아니고 맛이 나다라는 테이스트가 있으니까 like의 뜻은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치킨을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치킨 같은 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 누가 다 자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요런 것들 뭐 때문에 설명했냐? 바로 나왔던 sounds like fun. 재미있을 것 같이 들려. 뭐 재미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fun을 좋아한다가 아닙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 같이 들린다. 사운드가 소리란 뜻도 있지만 소리란 뜻도 있지만 들린다라는 하다시의 뜻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하다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더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이번에는 everything in this hotel의 everything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day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every, he, she, it 취급해야 되는 every moment입니다. 자,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이라 뜻이고요. Everybody 하면 모든 사람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every가 들어가면 뜻이 우리말 뜻이 모든 뭐란 뜻이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they를 해야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앞만 길어봤자 he, she 또는 it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맞은 거 고르게 보여줄 건데요. 보겠습니다. 자, Every student must to school 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서 학생들 모두 다 학교에 갑니다라는 뜻인데 뜻이 모든 학생들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they를 할것 같죠? 근데 they 하면 안 되고 얘를 마치 he나 she인 것처럼 생각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goes 해야지 every student goes to school 해야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또 다른 예로는 이런 표현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좋다라는 표현할 때 everything이 모든 것들이란 뜻이니까 쓸수 있고요. everything은 모든 것이니까 day일 것 같아 이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it으로 생각하고 it is good, everything is go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자, 그럼 이거 볼까요? 자, 똑같은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모든 것이 좋다라는 표현은 all things를 써도 everything도 모든 것이고요. all things도 모든 것이야. 근데 여기에 이런 거 붙어 있죠? 그러면 all things는 모든 것들이란 뜻이고 앞만 길어봤자 뭐다? they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거죠. 위에 건 이거지만 everything is good, all things are good. 오케이, 그래서 every가 붙어 있으면 단수 취급한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들, 앞만 길어봐도 데이니까 여기 are 와야 될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이전 숙제인 프린트 숙제에서 보냈을 때다 채점했어요. 뭐, 어디 어디 몇번 틀렸으니까 고쳐라 하는 얘기 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맞은 거예요. 여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sleeping bag이 보이네요. sleeping bag은 침낭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밑에다가 이렇게 sleeping bag이라고 써두는 것도 좋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이고 이거 worry 이 친구네요. 이 친구 표정이 worry 하는 것 같죠? worry. 워리의 뜻은 걱정하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싶을 때 앞에서 don't worry 이렇게 했죠. don't 뒤에 하다시 오면 하지 말라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downstairs 아래층에서 이거는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에 아래층에서 downstair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스케이트 타러 요거 들고 고 아이스케이팅 하겠죠? 고 아이스케이팅 타러 가다
오케이. 그래서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an ice hotel. 아이스 호텔에 대한 얘기죠. 아이스 호텔에 물론 아이스 베드도 있었지만 그 외에 아이스 베드만 있는 게 아니었죠. 아이스 호텔에 살수 있는 게뭐 있었습니까? 아이스 베드 위에 자는 것도 할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아이스 스케이팅 타러 갈 수도 있고, 아이스 피싱 하러도 갈수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2번. In this hotel. In this 아이스 호텔에 되겠죠. 이 아이스 호텔에서 tables, chairs and beds. 탁자와 의자와 그리고 침대들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뒤에 all be 동사는 they are made of ice. 그렇죠? 그것들이 are made 만들어져 있다. 무엇으로? of ice로 얼음으로. 얘가 만들었다란 뜻도 있지만 어떤 시로서 어떤 만들어진 이란 뜻도 있다 했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만들어져 있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Are made of ice. They are made of ice. 그것들은 본문에는 요거 대신에 everything in this hotel을 썼었죠. 본문에는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요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라 했죠. It 그것.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는 be 동사 is made of ice 이렇게 돼 있었죠.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문제가 put them, put 놓다, 두다. them 그것들을 A, B, C 그것들을 in the right order. right이 여기서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올바른 이란 뜻이고요. order는 순서란 뜻이에요. 순서. 그래서 그것들을 놓으세요. In the right order. 올바른 순서대로. 그래서 tomorrow, 내일, we are going to, 내일 우리는 뭐뭐 할 계획이야. 제일 먼저 have a hot breakfast 먹죠. 그 다음에 go ice skating 어디에서? downstairs에서. 아래층에서, 아래층에서 go ice fishing이었나? 아, 맞네. Go ice skating 하죠, 하죠. Ice skate 타고 그 다음에 go ice fishing. In the afternoon, we will go ice skate fishing 했었죠. 오후에는 얼음 낚시하러 간다. 이런 순서였습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를 풀때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가서 어떤 순서였더라? Then 여기서부터죠.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내일 뭐할 거예요?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Wow, sounds like fun. 나온 다음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we'll go ice fishing. 얼음 낚시하러 간다. 요 순서죠, 요 순서. 오케이, 그 다음,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the hotel looks 어때 보입니까? cold해 보이죠? 추워 보였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신 것, 그리고 채점한 것들, 이런 것들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